민주당에서 약 31명의 유다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2004년 노무현 탄핵을 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고, 안철수하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 갈라가지고 나간 것도 민주당 일부 세력이고, 네. 이번 세 번째 이재명 대표를 팔아먹은 거, 2004년 그 자리에서 내가 집회하다가 분신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많았어요. 노무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장섰던 세력들, 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안철수와 갈라져 나간 세력들,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가거한 세력이 나는 동일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세 번씩 배신한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쳐낼 사람은 쳐내달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옳통이 옳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내일아! 9월 21일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77.7% 지지를 받은 당 대표를 은전 세입에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가 21세기에 대한민국을 할보하는 배신의 세상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어저께 있었던 체포 가결안에 대해서 149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약 31명이 유다가 됐다. 31명의 유다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두 표만 양심적으로 투표했더라면은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한 일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 세옹지마라는 얘기도 있고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이제 법원이 26일 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판사는 유창훈 판사라고, 부장판사는 그렇게 그 합리적이고 그렇게 그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분의 실적으로 보면은. 특히나 이재명 대표 어제 그 체포동의안 그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2004년 그 자리에서 내가 집회하다가 분신도 했는데 어저께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2004년 노무현 탄핵을 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고, 그 다음에 2016년이가 안철수하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 갈라가지고 나간 것도 민주당 일부 세력이고, 예. 안철수 따라갔죠? 예. 그때는 전라남북도 도민까지 전부 속아가지고 유도를 찍은 부분, 예. 이번 세 번째 이재명 대표를 팔아먹은 거, 예. 이재명 대표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예.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동안 해온 일들을 봤을 때, 예.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도 윤석열보다는 더 믿겠냐 이거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이재명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용서되지 않는다. 2004년 이낙연은 그때 노무현 탄핵 때도 개입한 사람이 지금 20년이 지나서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낙연이가 이재명 대표 가결 소식 듣고 생각이 깊다 했는데 분노에 유로의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가, 예. 생각이 깊다는 거, 이제 내가 민주당 당권 잡겠다는 생각이 깊었겠죠. 예. 오늘 뭐 저 김누구죠 누가 당 중진들로 비대위를 구성하라는데 그 사람 얘기는 김종민이가, 이낙연이, 그 다음에 정세균이, 그 다음 박병석이, 임진표,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예.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과거에 그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세 번씩 배신한 사람들을, 예.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예. 국회의원이 2004년 노무현 탄핵 이후에 과반의석을 차지했는데 그때 민주당 망했잖아요. 예. 또 이번에 180석을 주었는데 또 망하고 있잖아. 똑똑한 놈 한 놈이 필요하지, 많은 거 필요 없다. 나는 이번 총선 그렇게 생각해요. 옳습니다. 예. 말하면 뭐래, 이번에 180석 해주니까 이 모양 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윤석열 세력, 국민의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예. 잘못 온 사람들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뭐라 누구 적을 만들지 말라.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좀 아량을 베풀어달라.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도 노무현 탄핵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삼보일배 사과하고, 예. 요즘 잘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안철수 따라가 나갔던 또 안철수 찍은 사람 많잖아. 네. 전라도에도. 이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실수잖아. 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따지면은 뭔가 단결이 되겠냐. 네. 정치인들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잘못 온 사람이 반성하고 현재 잘 오면은 칭찬해줘라. 과거에 뭘 잘못했으니까 너는 안 돼. 이거 지금 그 약속 분파주의 하는 거는 저쪽 세장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그 사람들한테 놀아내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저기 저도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는 진보한다고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네. 79년도 그 YS 제명됐잖아요. 그때 이제 네. 정은갑이가 이제 가처분 신청 내 가지고 뭐 처음 네. 직무대행 하려다가 12중 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없어졌고 그 뒤에 이제 민정당 때 유한열이하고 유갑종이라고 해가지고 신보울수위 만들어가지고 야당 분열된 얘기들을 좀 제가 좀 했습니다. 예. 예 그런 일도 있어요. 지난 일이고 예. 2000년대 들어와서 예. 노무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장섰던 세력들 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예. 안철수와 갈라져 나간 세력들 예. 또 이번에 이재명 세포동의한 가거른 세력이 나는 동일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낙연을 필두로 해가지고 예. 20년을 그 짓을 하는데 예. 이번에 분명히 예, 상벌을 분명히 해달라.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문재인 대표가 윤석열 쳐내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 됐듯이 민주당도 쳐낼 사람은 쳐내달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통해 옳습니다. 그래서 예, 뭐 예. 심기 일전 예. 네, 방송 열심히 하시고 저는 지금 아침 점심 안 먹고 여기 와서 예. 밥 먹고 있으니까 네, 죄송하지만 예. 방송하시고 예. 보시죠. 예. 예, 예.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심님하고 영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쪽 동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놀랍네.